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뷔가 뷔 앨범 제작 비하인드 인터뷰를 통해 겸손함과 프로페셔널한 양면적 매력으로 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7일 공식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 비하인드 스토리 인터뷰를 공개했는데요. 영상 속에서 멤버들은 서로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는 릴레이 인터뷰 형식을 통해 뷔 앨범 작업을 하면서 느낀 각자의 비하인드를 풀어내 팬분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인터뷰 마지막에 진행된 뷔의 프로페셔널함에서도 솔직 담백하고 겸손한 자세가 돋보이는 인터뷰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뷔는 먼저 제이홉과의 인터뷰에서 10년 된 팬이다 라는 위트 있는 멘트로 인터뷰를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센스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뷔는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자 뷔 앨범 수록곡으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블루앤그레이의 창작 배경을 중심으로 초미의 관심사인 믹스테이프, 팬들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까지 보여주며 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뷔는 반면 나는 스펙트럼이 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겸손한 발언으로 보는 이를 놀라게 했습니다. 뷔는 2014년도부터 꾸준히 SNS를 통해 팬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곡을 추천하며 다채로운 음악 장르를 무리 없이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북미 유명 연예 매체 코리아부는 뷔가 공유한 플레이리스트 사진을 게재하며 스펙트럼이 넓은 음악적 취향에 대해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뷔의 음악적 취향이 재즈부터 R&B, 힙합, EDM, 스윙, 클래식 등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세계적 유명 뮤지션뿐만 아니라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들까지 섭렵하고 있어 탁월한 안목을 지녔다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팬들에게 예쁜 짓을 하고 팬들이 기뻐해주면 그로 인해 힘을 얻는다라며 깊은 팬사랑을 고백해 팬들을 감동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미의 관심사인 믹스테이프에 대해 부담을 느끼기도 하지만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작업할 테니 기대해달라며 팬들의 기대감을 고조시켰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돌 교과서라 불리며 후배 아이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뷔에 대해 해외 매체들도 주목하며 기사를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올 케이팝은 뷔는 놀라운 무대 매너와 노래에 따라 달라지는 탁월한 표정 등등 무대 천재로 잘 알려져 있다. 많은 아이돌들이 뷔의 직캠 영상을 보며 표정 연기를 연구하고 뷔를 롤모델로 삼고 있다고 보도하며 뷔를 롤모델로 언급한 후배 아이돌로 신인 아이돌 그룹 킹덤의 멤버 치우와 엘라스트의 원준이 리스트에 새롭게 합류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인 재팬 FM과 북미 매체 코리아부도 뷔를 롤모델로 언급한 후배 아이돌이 55명 이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뷔의 뛰어난 비주얼, 무대에서의 카리스마, 감미로운 달콤 보이스 등으로 많은 후배 아이돌들을 사로잡고 있다 라며 대표적인 후배 아이돌들을 소개했습니다. 킹덤의 치유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섹시한 표정 연기가 매력적인 뷔 선배님을 닮고 싶다며 뷔에 대한 팬심을 드러냈습니다. 엘라스트의 원준은 언제 들어도 힐링되는 존경하는 뷔 선배님의 자작곡 풍경을 커버했다는 글과 함께 뷔의 자작곡인 풍경의 커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2020년 2년 연속 유튜브 최고 조회수에 빛나는 뷔의 직캠은 공식, 비공식 모두 최고의 인기를 보여주며 무대를 장악하고 관객을 매료시키는 탁월한 무대 매너로 후배 아이돌들의 좋은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위아이의 김요한은 최근 브이라이브를 통해 좋아하는 뷔 선배님을 따라 온 활동 당시 뷔의 머리 스타일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해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자아내기도 했으며 엔하이픈의 제이는 뷔처럼 패션으로 유명한 아티스트 분들을 보고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뷔는 무대에서의 탁월한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헤어 및 패션도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CIX의 승훈, 투모로우 바이투게더의 범규 등은 뷔의 자작곡들의 커버 영상을 공개하며 팬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K-POP 패션 아이콘, K-POP 대표 비주얼, 아이돌의 아이돌 등등 수많은 수식어로도 뷔가 가진 매력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며 K-POP의 중심에 되고 있는 뷔에 대한 후배 아이돌들의 동경은 오늘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솔로곡 이너차일드가 화려한 역주행을 펼치며 스위스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1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이너차일드는 총 95개국 아이튠즈에서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너차일드는 지난해 2월 뷔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는데요. 어린 시절 쉼없이 달리고 노력한 자신에게 위로와 응원, 희망의 말로 어루만지는 가사는 듣는 이들에게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이후에 꾸준한 사랑을 받은 이너차일드는 얼마 전
1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미국 아이튠즈 톱송 차트에서 역주행을 펼치며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